구조에 대한 주요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원 커넥터, 전원 스위치, 전압 변환 스위치, 땀수 조절 나사, 땀수 다이얼, 무늬 다이얼, 위실 다이얼, 누름대, 바늘잡이 나사, 노루발, 실 안내, 실패꺼지, 폭실 감기, 압력 조절기, 폭실 안내, 실 안내, 실체기, 후진 레버, 본 제품은 출고시 220V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 조정 스위치를 조정하여 110V와 220V를 선택해서 사용하십시오. 전원 커넥터에 전원을 연결하여지고 발판은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바느질 빨라지고 약하게 누르면 속도가 느려지겠습니다. 본 제품은 후리함형 제본기로서 액세서리 통은 본체에서 손쉽게 떼어낼 수가 있으며 통 안에는 미싱에 필요한 부품들을 넣고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형 바느질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압력 조절기는 노루발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며 천의 두께에 따라 노루발 압력을 조절하여야 합니다. 번호가 작아질수록 노루발의 압력은 약해지며 일반 바느질을 할 때에는 3번에 두십시오. 톱니 제거 방법은 화면과 같이 레버를 왼쪽으로 밀면 톱니가 제거되고 톱니를 올릴 때에는 레버를 오른쪽에 두고 풀니를 앞으로 한 바퀴 돌리면 됩니다. 노루발의 종류는 다양하며 노루발을 뺄 때에는 보톤을 앞으로 당기면 노루발이 떨어지고 낄 때는 교환 장치 아래 흠과 노루발에 핀을 맞추고 누름대를 내려주면 됩니다. 바늘은 수시로 갈아주어야 하며 가정용 미싱 바늘은 머리 부분의 한쪽이 평평하므로 평평한 면이 뒤로 가도록 하여 끼워주면 됩니다. 실을 교환할 때에는 화면과 같이 북을 빼고 길 때는 실을 반달집 앞쪽에 흠을 지나 왼쪽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이때 실은 10에서 15cm 정도 풀어주어야 합니다. 북을 북실 감기에 끼고 실패를 끼운 다음 화면과 같이 실을 걸어줍니다. 실을 몇 바퀴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고 북을 오른쪽으로 밀어 풀리에 큰 나사를 빼서 발판을 눌러 북실을 감아줍니다. 실패꺼지는 본체와 보조 실패꺼지가 있으며 실패 크기에 따라서 맞는 받침을 끼워줍니다.
실을 끼울 때는 화면과 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실을 끼우고 실체기에 끼울 때에는 풀이를 앞으로 돌려 올려준 다음 실을 끼우면 됩니다. 실을 잡고 풀이를 앞으로 돌리면 아래 실이 올라오게 되며 올라온 실은 노루발 뒤로 보내주면 됩니다. 바른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의 매듭이 천 사이에 져야 합니다. 윗실이 너무 평평하여 천 위에서 매듭이 질 경우 다이아를 작은 번호에 놓아야 하고 윗실이 너무 느슨하여 천의 아래에서 매듭이 질 경우 다이아를 큰 번호부터 박음질하면 됩니다. 무늬 다이아는 원하는 무늬를 선택할 때 사용하며 서로가 같은 부호로 맞추면 됩니다. 직선 바느질은 제에다 맞춰서 하면 됩니다. 땀수 다이알은 땀수의 길이를 조정하는 기능으로서 번호가 클수록 땀이 커집니다. 직선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늬 다이알을 직선에다 맞추고 땀수 다이알은 원하는 크기에 맞춘 다음 천 위에 바늘과 노루발을 내리고 발판을 밟아주면 박음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후진 버튼은 처음과 끝을 마무리할 때에 사용하면 됩니다. 지그재그 바느질은 무늬 다이아를 K에서 N까지 지그재그 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무늬에 맞춰 사용하면 되고 땀수 다이아는 번호의 크기에 따라 땀수가 변하므로 적당한 땀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퍼를 달 때는 먼저 직선 바느질 다이아를 선택하고 땀수 다이아는 적당하게 맞춰주며 노루발을 교환할 때 홈과 홈이 맞게 하여 누름대를 내리면 됩니다. 이 방법은 지퍼나 파이핑 등을 달 때 지퍼 노루발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지퍼 위치에 따라 노루발의 방향을 옮겨줍니다. 마라바퀴는 마라바퀴 노루발을 이용하여 얇은 천의 끝단을 세 겹 마라바퀴를 하면 됩니다. 지그재그 바느질 방법은 천을 이어 붙이거나 얇은 천을 오버록 칠 때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삼중 겹 바느질은 직선 및 지그재그로 한 땀에 세 번씩 바느질이 되므로 튼튼한 바느질을 원할 때 사용합니다.
세발뜨기 바느질은 세발뜨기 누르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바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누르발 사용 방법은 바늘이 가장 왼쪽에 있을 때 누르발의 나사를 이용하여 누르발의 하얀 안내선이 바늘과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주면 됩니다. 천을 화면과 같이 접는 방법으로 바느질을 하면 멋진 시침 바느질이 됩니다. 단추구멍 바느질을 할 때 먼저 단추 누르발을 교환해주고 땀수 다이얼은 0과 1 사이에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무늬 다이얼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 T, U, T의 순서에 맞게 미싱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더욱 고운 바느질을 원할 때는 완성된 단추구멍 위에 땀수 다이아를 보다 적게 조정하여 재박음질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단추구멍을 가위나 리퍼를 이용해서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단추를 달 때는 톱니를 내리고 단추를 바늘의 위치에 맞게 누르발 밑에 끼운 다음 단추를 띄어서 달 때는 바늘을 끼우고 단추구멍에 맞게 지그재그 폭을 조정하여 바느질을 합니다. 완성된 단추는 잘 마무리를 하여 올이 풀어지지 않게 꼭 매듭을 지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바록 바느질은 오바록 누르발을 이용하면 천이 울지 않고 편리하게 바느질을 할 수가 있으며 천의 끝단을 감침질할 때 사용되며 일반 천은 오바록 또는 지그재그 바느질을 하고 얇은 천은 3단 지그재그 바느질을 하면 전혀 천이 울지 않습니다. 자수무늬 바느질은 기계 자수 바느질로서 레이스 등에 다양한 장식 효과를 줄 때 사용합니다.
누비기는 누비 만매대를 이용하면 바느질 간격을 맞추기가 편리하고 누빔 바느질 등에 이용하면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핀턱 바느질은 세발뜨기 노루발을 이용하면 핀턱 바느질을 쉽게 할 수가 있어 아주 좋습니다. 집은 실이 엉켰을 때나 바느질을 많이 하였을 때 등 수시로 청소하는 것이 좋으며 청소 요령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침판의 나사를 풀고 톱니를 청소하며 반달을 빼낸 다음 내부를 청소한 후 기름을 쳐주고 표시를 유의하여 끼워줍니다. 면판 안에도 깨끗이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역시 부드러운 솔로 풀리를 돌려가며 기계에 묻어있는 먼지나 이물질을 잘 털어준 다음 기름을 쳐서 조작이 부드럽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구를 빼는 방법은 위로 올려서 왼쪽으로 돌리면 빠지고 끼울 땐 반대로 오른쪽으로 올려 돌리면 됩니다. 기름을 친 후에는 자투리 천으로 노루발 밑에 넣어서 박음질을 하여 충분히 기름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